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 이상은 지난해 설과 대비해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2023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그 결과 작년 설 대비 최근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6.6%에 달했습니다. 이는 작년과 다르지 않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겁니다. 지난해 설 자금 수요 조사와 비교하면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또 중소기업 5곳 중 2곳 정도만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0만 원 수준입니다.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기업 80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.